5월 26일 수동면 수산 1위 화연 마을에서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모내기 시연회가 있었습니다. 영농 현장을 찾은 이서구 시장은 직접 모내기를 시연한 후 농촌 건강 장수 마을, 산채류 재배 단지, 축산 농가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농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. 이서구 시장은 최근 기상이변과 쌀값 하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친환경 농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며 농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. 또 학교 급식과 농산물 가공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번 친환경 모내기 시연은 벼 재배 농가들에게 적기 모내기 지도, 남양주 쌀 산내 진미의 브랜드화 등쌀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. 세계 유기농 대회 개최를 앞둔 남양주시는 친환경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친환경 인증 지원, 광역 방제기를 활용한 친환경 방제, 유용 미생물 보급 등 각종 시범 사업으로 친환경 재배 면적을 늘리고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. 쾌티비 조근혜입니다.